의해서 미치는 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C3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증류탑은 외형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부의 두께를 더 두껍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람에 맞선다. 다시 현장의 아침이 밝았다. 인도 최고 높이의 증류탑을 세우는 역사적인 아침.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높이의 증류탑. 과연 무사히 세울 수 있을까? 설치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설치를 기다리는 초대형 증류탑.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긴장 정도가 아니고 이런 큰 거를 하나 설치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으면 몸살 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삭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게 지금 최초로 가장 큰 거거든요. 이렇게 124m나 되는 뱃새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또 인도에서도 지금 제일 높은 뱃새이고. 한 번 들어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점검이 중요하다. 타워마스터를 제어하는 오퍼레이션 룸. 설치의 모든 과정은 오퍼레이션 룸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받는 하중값이 여기 수치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니터에는 날씨는 물론 가구와이어의 하중값이 표시된다. 만약 하중에 변동이 생기면 컴퓨터로 자동 컨트롤할 수 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증류탑 설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부자라고 부르는 인도인들의 의식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재화 같은 것이다. 공사와 관련된 이들은 누구라도 의식에 참여해 성공을 빈다. 터나 이런 것들, 또 리프팅하는 장비들 뭐 이런 것들 모두 무사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에 진행이 되고, 그 부자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안전기원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식의 마지막은 딱딱한 코코넛의 껍질을 깨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군을 물리친다는 인도인들의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인도 역사상 최초의 도전이 시작된다. 123m 초대형 증류탑이 세워지는 순간 운전기사의 손짓을 신호로 장비들이 움직이고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증류탑. 움직이는 거리는 1시간에 6에서 9m 정도. 예상 시간만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타워마스터의 벽에는 클라이밍 잭이라는 4개의 잭이 움직이면서 증류탑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클라이밍 잭은 쇠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쪽 2개의 잭이 벽을 고정하는 동안 위쪽이 열리면서 올라가고 올라간 위쪽의 잭이 닫히면서 타워마스터를 고정하면 아래쪽의 잭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증류탑에 머리를 끌어올리는 것. 하지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느리지만 쉬지 않고 올라가던 증류탑이 움직임을 멈췄다. 대체 무슨 일일까? 문제는 바람이었다. 워낙 타워가 높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경험으로는 한번 크레인으로서 그 증류탑을 세우다가 그 바람에 힘을 못 이겨서 넘어진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형 증류탑이 공중에 뜬 채 작업이 중단됐다. 설치가 중단돼도 타워마스터와 크레인은 하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방지한다.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대형 사고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흥망이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 공기가 1년 이상이 지연되는 아주 중대 사항이죠. 바람은 금세 찾아들고 작업이 재개됐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타워마스터의 벽을 잡고 올라가던 잭이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원인은 틀어진 벽 때문. 이게 밀고 올라가면서 이 표면이 살짝 긁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긁히다 보니까 위에 가서 이게 스크랩 이만큼 하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홀을 뚫어가지고 그걸 빼낸다 이거예요. 이게 미성거리가 많으니까 그 문제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틀어진 각도 때문에 잭이 위로 올라가면서 타워마스터의 벽을 긁은 게 문제였다.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 약간의 틀어짐도 문제가 된다. 아래쪽에선 잘 올라오던 클라이밍 잭의 날이 점점 위로 갈수록 방향이 틀어지면서 벽을 긁어 날 안에 그 찌꺼기가 뭉쳐버린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사 현장 안팎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증류